사람은 누구나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일까? 그걸 알고 싶고, 아, 그런 데 가서 살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뭐.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좋은 곳은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가정을 꾸미고 산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요, 기후도 좋아요. 왜? 뻘거벗고 살아도 괜찮아. 감기 안 걸려. 뻘거벗고 살아도 좋고, 기후가 얼마나 좋은지, 또 그냥 얼마나 과일 나무와 모든 게 풍성한지 먹고 살 걱정이 없어. 그냥 나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좀 먹다가 보면 배가 부르고 보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 뭐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늙거나 병들거나 뭐 아프거나 죽는 일이 없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꼭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 이거 먹으면 너 정녕 죽는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이 바보 같은 신랑이 또 덥석 그냥 받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온갖 기와 가시나무가 나 있는 그런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어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다가 보니까 늙고 병들어 고통당하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신지 두 번째로 가장 살기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이미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4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냥 보고 깜짝 놀랬죠.
키도 크고 그냥 성도 쌓고 그냥 뭐 어이구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강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는지 어이구 비교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꼭 메뚜기 같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남겨두시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왜 여기 와서 이들에게 맞아 죽게 하느냐 이거. 그냥 별별 부정서 그 부정적인 말을 다 하면서 그렇게 온 백성이 울고불고 야단이 나섰어요. 이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들한테 그대로 되게 해주리라.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대요. 듣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맹세하셨어요. 맹세.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복된 말만 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99% 망할 것 같아도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그냥 무조건 그냥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 이렇게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이야,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냥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복을 찾을 필요도 없어. 임한대, 임한대. 찾아온대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서성과 내 짐승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주르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얼마나 좋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그냥 어디를 가나 그냥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명령은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모든 게 잘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믿음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늘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지만은 13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영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말씀대로 살지 않게 만들고 불의한 짓을 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령들, 우리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그 짓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아주 말하는 것은 좋은데 딴짓을 하는 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 악령, 거짓령, 이걸 받은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결혼하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어? 그리고 커피 먹으면 안 돼.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주 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척 하는데 뒷구멍으로는 그냥 오만 가지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죄를 다 범하고 악한 짓을 하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 일남일녀를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일남일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몸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서 그렇게 살면서 자자 선선 번창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원해서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손들을 낳아서 이 땅에 번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결혼 안 하는 사람 왜 명령을 어기고 있어요? 빨리 결혼해요, 빨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남자는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는 남편을 지켜주고.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그전에는 유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항상 조심했어요. 결혼 딱 하고 나니까 까불던 사람 다 사라졌어. 딱 한 사람이 날 지켜주니까 아이고 12살에 결혼할 걸.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혼인을 금해 하나님이 정하신 걸. 캐토릭이 그렇잖아요. 신부들과 수녀들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그들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술을 많이 먹어. 술을 그냥 얼마나 독한 술을 먹는지 그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신부들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미사 드릴 때 술 먹고 나간대요. 취한 김에 한대요. 제정신으로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냥 우상 앞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파괴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이거는 내가 볼 때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 이 악한 영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소돔고모라가 되게 만들고 다 지옥에 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게 더러운 우리 원수 마귀 귀신들이 바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만드는 거.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계명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만 사랑해라.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살기 좋은 것, 천국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이 몰라서 이런 큰 죄를 범하는 거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 축복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야 참 이건 정말 감동받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우리도 용서를 하나님이 안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용서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죄짐을 지고는 천국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힌 사람, 못된 인간들 다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무조건 용서해요. 그 용서하는 게 내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아지고 복을 받고 그래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내 원수하고도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예 주님 만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을 지켜라. 거룩.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래.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남을 미워하는 이런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자기는 마귀의 종,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심각한 것인데 어떻게 남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기도 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그를 막 끌어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요한에서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래요.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뭐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그냥 정금으로 막 그냥 바닥을 깔고 기둥을 하고 그냥 벽을 하고 뭘 만들어도 다 정금으로 만들고 그냥 뭐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이. 아니, 그러면 자기는 와,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전도서 2장 17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사는 걸 미워했대요. 이유가 뭐냐?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아니,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지옥 같아.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냥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게 다 괴로움 뿐이고 바람 잡는 일, 헛된 일만 내가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걸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같이 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 그렇게 오해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교회는 다 없어졌어요. 제가 저 노르웨이 핀란드 쪽에도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길가에 포스터가 그려져 있는데 그냥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교회야, 사탄교회. 일반적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교회가 있어, 사탄교회. 그들은 모든 백성이 타락하고 지옥에 가도록 기도하고 모든 목사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없어지게 기도하고. 그 사람 기도 많이 합니다. 그 악한 그런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거리 걸어보니까 그런 포스터가 붙어있어요. 글쎄, 교회는 안 보이고 교회는 다 없어지고. 여러분, 미국처럼 산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살기 좋을까 그런 생각하죠.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동기동창들이 제가 LA 갔을 때 한번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한 20, 30명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냥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보니까 장로고 다 뭐 안수집사고 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있으면 술이나 퍼먹고 그냥 얼마나 죄를 범했을지 모르는데 미국 가서 예수 믿으니 좋구나. 그러니까 다 그냥 장로는 집사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고 얼마 후에 그 중에 하나가 죽었대. 그래서 왜 죽었느냐 그랬더니 그새 자전거 포를 경영하는데
한 네다섯 살 된 아이가 이 총을 하나 들고 왔는데 장난감 총인 줄 알았대요.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겨냥하고 그냥 딱 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장난감 총이 아니고 진짜 총이에요. 집에서 그 총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 어린 철없는 것이 장난삼아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동성애 이런 것도 아직 국가에서 그냥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동성애 하도록 법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서동거머라 되는 거예요, 서동거머라.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주의를 받는데요, 여기는 호주원에 백불만 있어도 강도들이 와서 죽이고 뺏어간대요. 그리고 차를 타면 완전히 장가야 되는데 왜 언제 열고 그냥 총을 내밀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그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소돔고모라가 되고 있어. 소돔고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여해도, 아무리 문명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도 다 소돔고모라입니다. 다 소돔고모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고 하면 우선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온 식구들이 교회 나오면 또 충성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있는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가정,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가정, 제일 살기 좋은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 그냥 누구든지 우리에게 나오기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냥 사랑이 충만해져서 서로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차원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요, 천국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가장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우선 지도자가 잘 나와야 돼. 지도자. 양심이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올바른 교육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양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근면을 가르치고 희생봉사하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참 훌륭한 성도,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살기 좋은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야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에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아멘?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온 그 직원들이 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어찌 안 받겠어요?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하나님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우리 김정호 장로님이 그냥 회사 일도 바쁘지만은 날마다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이 쌍용건설 건축소장도 참석을 하고, 감리도 참석하고,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24시간 릴레이로 기도를 했어요. 이야, 그 결과 조그만 사고도 없이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됐고, 언제나 건축비가 쓰고도 남아. 성도들이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작게 해요? 두 배로 좀 늘리지, 왜 작게 해요? 여러분, 지구상에 그런 교회 봤어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가 내 배에서 너를 모아준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누구든지 나오면 은혜 받고 거듭나게 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성품이 변화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차원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문제가 생기면 입 딱 다물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로 해결하는 그런 교회, 이게 천국과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 같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넘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